거 타기 전 안전장비는 꼭 챙겨주세요. 자, 이제 웅천 해변길 따라 달릴 준비 되셨나요? 출발! 함께하면 더 즐거운 힐링 여행이 되겠지요. 이곳 웅천은 발길을 닿는 곳마다 시원한 바람에 산란해는 물결이 매력을 뿜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힐링이란 어떤 건가요? 지금부터 시원한 물길 여행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해변공원 광장입니다. 두 발 자전거를 메우고 보드도 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늘 아래 휴식 공간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소풍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이들이 왕고 뛰어놀 놀이터도 있지요. 여러분도 이 상쾌함을 느끼며 달려보세요. 다음 이동할 장소는 또 다른 매력을 품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길은 이순신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길입니다. 예쁘게 줄지어 서 있는 가로수 나무들과 줄줄줄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아름다운 길이 이어집니다. 노란 금계꽃과 구절초 환상을 바라보며 도심 속 자연을 벗삼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다 보면 더 힘을 내야 오르막길, 그러나 즐겨봐야죠. 이순신 공원은 자동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내가 흘리는 땀만큼 보상해줄 무언가를 기대하며 한껏 끌어봅니다. 드디어 형형색색 아름다운 장미 꽃밭에 도착했어요. 마음 설레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행복한 사랑이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는 핑크 장미와 설레임의 꽃말을 가진 다홍 장미를 눈으로 담아봅니다. 이순신 공원에도 어린이 나무 놀이터와 넓은 광장이 있어요. 여수 웅천에는 참 좋은 공원이 많아요. 곳에 힘들게 올라온 이유를 찾으러 다시 출발! 공원 속 아름다운 자전거길 함께 달려봅니다. 이 길은 1300m 걷기 코스로도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이순신 공원은 전망대를 비롯하여 여러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 대표 코스인 전망대를 가볼까요? 나무데크 계단이라서 산책 느낌으로 오를 수 있어요. 구절토는 바위 틈에서도 굳세게 피어나네요.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정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순신 공원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속 강산을 특수에 만든 산수첨경원입니다. 정상에 위치한 수도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달려왔던 해변길이 까마득히 멀어 보입니다. 습관처럼 네이글러브가 있나 살펴보다가 자연을 화면 삼아 잠시 쉬어갑니다. 이순신 공원의 넓은 잔디밭을 마지막으로 드넓은 공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오르고 또 올라왔어요. 이제 내리막길 시원하게 달려봅니다.
안전하게 조심히 내려가세요. 다음 코스는 어디일까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목재다리를 건너서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을 지납니다. 어느새 도착한 웅천친수공원. 넓고 푸른 잔디광장은 가족과 연인과 소풍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바다를 품은 낭만적인 캠핑 장소에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목재데크와 노지구역이 있어요. 살랑 부는 바람을 맞으면 자전거 타기 좋은 날입니다. 예술의 섬 장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장도는 도보로 이용할게요. 입구에 위치한 보관대에 세워두겠습니다. 예술의 섬 장도로 출발. 이곳은 숲, 바다, 도심의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장도. 바다의 감성이 가득한 장도 진선 날이 꼭 보러 오세요.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예쁘게 자리 잡은 조형물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인 장도입니다. 바른 매너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아담하게 놓인 돌담길도 걸어보고 산책로도 걸어봅니다. 그림 같은 풍경에 발걸음이 멈추네요. 그저 사박사박 둘레길을 걸었을 뿐인데 깊은 숲속의 언듯한 느낌이에요. 장도 전망대 도착. 아래에 보이는 갯바위가 전망대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같습니다. 겉을 보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곳이에요. 나무 데크와 고운 모래를 담은 웅천 해수욕장에서 바다의 시원한 내음을 느끼며 달려보세요.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도시 속 공간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도망가지 마. 해치지 않아. 오늘 저와 함께한 자전거 여행 어떠셨나요? 쉼터가 지어준 나무 그늘과 울창한 속림숲을 푸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도 페달을 밟으며 즐거운 힐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여수 웅천입니다.